렐로 보고만 이선 전화고. 아이고야 참 이렇게 억울할 때가 또 어딨노. 이놈의 자식아, 니는 와 또 그딴 짓을 했노? 아무리 화가 나도 니놈아가 꽉 참아야 안 되나? 내도 깜짝 놀랬다 아이가. 아이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래 남편을 모욕하는데 어째 참을 수가 있겠노? 아야! 봐라, 내가 막 당신을 때린 거는 잘못했지만도 당신도 그러는 게 아니다. 어째 사람 속을 모르고 막 꼬딴 소리를 다 할 수 있노? 와 대답이 없노? 아직도 뭐 당신이 잘했다 이거가? 이 자는 막 끼기도 없는 것뿐이다. 봐라. 참말로 당신한테 실망 또 실망했구로써.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전에는 당신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 지붕 밑에서 살지도 않을 텐께 그런 줄 아시오. 뭐 이런 예편 내가 다 있노? 오야자 네 마음대로 하거라. 와 그러시는겨? 아니다. 자, 들어가 자거라. 어메는 어디 갔는겨? 아, 무엇이야? 윤서방이 네 싸대기를 쳤단 말이야? 정말 색 좀 놔주셔요. 아이들 깨겠구만요. 아니야, 아무리 저 네가 잘못했기로 어찌 그런 야만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도대체 뭐 땜시 싸운겨? 대철이 출세 땜시에 두 양반 중에 누가 양보를 혀야 쓰는가 하는 문제로 티격태격 하는데. 그것 땀수 싸웠단 말이요? 예. 아이고, 거모도. 그것이 뭔 싸움거리다유. 그것아 두 양반들이 결정할 문제지요. 아이고, 오빠도 알자뇨. 그 사람 입만 뻥끗하면 남 반쪽은 전라도다. 전라도 사람이면 깜빡 죽는다 했던 거. 아이고, 참말로. 근데 막상 요런 문제에 부닥친 게 그냥 안면을 싹 바꾸더란께. 아, 그거 이사 저 사돈뜩도 그쪽 운동을 한 게 그러지. 아이고 대철이 문제만 해도 그려.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단께. 그거 이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지. 암튼 내가 이참에 그 사람 좀 속마음을 좀 알아야겠어. 속으론 전라도 사람을 싫어하면서 겉으로만 그냥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살 수가 없은께. 아, 아무튼 싸우도 또 집에 가서 싸우란 게? 참으셔요. 여자가 집 나오면 반은 지는 거구먼요. 이거 아니여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손발이 닳도록 빌기 전엔 내가 절대로 안 들어갈 것이요. 아니 무슨 소리여? 아, 싸움을 하려면 너 집 싸워지. 어째 너무 좀 안방서 이러고 있냐 지금? 예. 그니까 뭐 날씨방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요? 예, 알았어. 어머 어머 어머. 내가 아니요 이거 얘기가 그렇다 이거지. 앉아. 아니 그니까 윤서방이 네 싸대기 때린 건 잘못이다. 우리가 사과는 받자. 예? 그나저나 그놈의 선거바람이 벗담시 너희까지 불어닥치고 난리라냐. 예? 복덕방에 가실라고 예? 예, 길이. 아유, 그나저나 이상하네 예. 아, 뭔 수구가 말이오. 동세미가 안 온다 아닙니까? 고기가 다 떨어졌을 낀데. 뭐가 있지 뭐. 그나저나 그 아들 입장이 아주 나찰기다. 동상들이 그래 반대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이 말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내 그 아들이 그 일로 싸울까 내심 조마조마하다. 저 영감님도 염려 놓으시소. 춘향이하고 이도령이는 싸워도 걔들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하기야, 나를 10년이 넘게 서로 지켜봤지만
자들 큰 소리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댕겨오겠어. 아저씨 여기 국밥 드실 거 하나요? 여기 물 좀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여 깍두기 앉아요? 예, 가요. 아, 아저씨, 여기 계산. 예. 얼마지? 아, 국밥 두 개 드셨죠? 네, 네. 2,000원이에요. 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버지, 학교 오겠습니다. 뭐야, 저 학교 갔다 오다가 외삼촌에게 들리지 말고 막 걱정 없나? 네. 아, 일이 있단 겠나? 아저씨! 우다한테만 하고 그래! 아, 미안타. 뭐? 용서를 빌기자는 안 산다고? 어이야, 누가 막 사과를 하나 두고 보자. 내도 뭐 이참에는 막 절대로 양보를 안 할 끼구만은. 아이고, 내 짐작이 맞았단께. 전화 한 통 안 하는 것 좀 봐. 내가 어디서 그냥 꽉 꼬꾸라 죽어도 상관도 안 할 사람이요. 그려, 누구 고집이 더 센지 한번 두고 보잖게. 대순엄니, 응? 어디 가시오? 예, 광주 대철이네 쪽가 다녀오려고. 이 아들이 승급 당시 바빠서 손잡을 사람이 없단게. 하긴 시방이 제일 중요한 때인께. 아이고, 요즘은 나도 걱정이 되어서 잠이 잘 안 온단 게. 에휴, 참말로. 아, 우리 마을 분위기를 보고도 모른단가요? 염려 딱 놓으시오. 아, 여기서 그렇지만은. 아이고, 글씨 그냥 반 빼놓고는 없단께요. 그 대철이 출세하면 우릴 모른 척하지 마시오. 염려 마. 나 그런 치사한 여자 아니란 게. 암튼 잘 좀 부탁해요. 참 사위가 경상도 아니구만요. 참 잘됐네요. 그쪽 표 한 표면 우리 표 두 표나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 사위도 열심히 뛰고 있을 거이구만. 대식이랑 대순이도 바쁘겄네요. 예. 당겨올게. 예, 당겨오시오. 당겨오시오. 예. 자, 예. 이래 일찍이 어딜 가시는겨? 연마을에 마실 좀 댕겨올랐고. 와예. 와는 뭐 선거가 코앞인데 한 사람에도 박서방 쪽으로 모아야 안 되겠노? 엄마 대세는 이미 길었다 아닙니까? 마 동네 강아지들도 거른을 치지 않다고 치자대는 기라예. 그래도 선거라는 것은 모르는 기라 부동표도 있는 게고 막판에 우여분할지 누가 아노? 하기싸 마 확실할수록 마 표를 잘 모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나저나 그 양반이 꼭 돼야 박서방 앞길도 트일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동사미는 어떻게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만. 마 며느리가 뛰고 있을 겁니다. 겨우가 마 시집 일이라 하면은 발벗고 뛰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 마 내 단계 오구마. 남모를 남자 품에 얼싸안겨. 오늘 장사하네요. 아줌마. 잘 있었냐? 여건 아직 학교에서 안 왔냐?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는 어디 갔냐? 몰라요. 아유, 애꿎은 소주만 아까 까고서 나가셨어요. 아이고, 돈 많이 벌어놓은 모양이네. 아줌마, 왜 싸우셨어요? 두 분이서 화해하세요. 예? 아, 쬐까는 것이 뭘 한다 그려? 넌 상관 말어. 윗손은 딸리지. 아저씨 눈치 봐야지.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네가 고생하는 것은 안다마는 조금만 참아라. 자,
아저씨가 두 손 들면 나가 그땐 용서할 것인게. 아저씨도 화 단단히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려봤자 소용없을 것이요. 아무 말 없이 나가시오. 이자 뭐 임마 싸돌아 달라고 집 나왔나? 야? 아, 아닙니다. 혼자 소리라. 들어오셔요. 곧 저녁 되니께 들어오실 거구만요. 아이고, 자, 아닙니다. 아, 저, 지가 여 들렸단 말어. 그 사람한테 절대로 하지 마이소. 저, 고모부. 아, 지가 여 들렸단 말로 하모. 그 사람이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지 마소. 자, 갑니다. 어, 고모부! 자숙하고 남편 팽개치고 어딜그리 쏘다니노. 사돈 남마루시네. 장산 팽개치고 어딜 그러고 댕겨싸시오. 아이고, 이제야 잘못한 걸 깨달았나. 식당 댕겨오게. 당신이야말로 반성 많이 했소? 오빠 집을 다 찾아가고. 무슨 소리고. 우연히 천암댁을 만났구만. 지도 영월 보러 간 것이구만이라. 여러 소리 말고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닭 빌거라. 그럼 내 그만 먹고 용서를 해줄 기구만. 아이고, 참말로 콧구멍이 왜 두 개 뚫렸는지 이제 알겠구만이라. 당신이야말로 무릎 꿇고 빌으시오. 그럼 나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테니께. 아직도 네가 잘했다 이거가? 말로 아직도 반성 못하신다요. 마음대로 해라. 오늘 저녁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니캉네캉만 끝장이다. 지가 할 말을 다 한 게 진 할 말이 없구만이라. 내도 오늘까지 안 빌려오면 가세평께 알아서 하시오. 아이고야.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난리고. 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운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뭐라 동사미. 내를 동사미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네가 이해를 하라. 원래 애민 아이들이 속이 좁지 않음. 뭐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진로 위선자로 몰아붙이고 있고 끝까지 지 체면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우째 참겠습니까? 이보라, 체면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거는 가정이다. 영어로 생각도 해야 할 거 아니니? 맞다. 영어 가가 무슨 죄가 있노? 그러고 너희들이 어떻게 맺어진 사이인데 이래 쉽게 헤어질라고 그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나? 너 부모들이 알마마 대성통곡을 하시겠구만어. 그렇다고 이 마당에서 지가 물러나면 가장 체면이 우째 되겠는겨? 막 그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마 지도 버텨야죠. 참말로 답답하다. 너희가 싸울 정도면 다른 사람들 오죽으로 하겠니? 아, 이래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동서로 갈라져 싸운단 말이니? 그래. 이거 이 통일이 언제 되겠음? 그러지 말고 만나라. 만났으면 차분히 얘기하마. 오해가 안 풀리겠나? 아니 대체 이것이 뭔 일이다냐? 아, 인꼬보다도 금슬이 좋던 사람들이. 아유, 그래 말입니다. 막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데 아 시방 두 분은 귀등불을 빼고 있다 아닙니까? 아저 그러고 아 자네는 사태가 요렇게 심각해지도록 못하고 있었던가? 나 금방 끝날 줄 알았지. 고모 그만 참으셔요.
옛말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했잖여요. 아 그려 너희들이 여러 그럼 심각했다는 걸 알면 대철이도 또 너희 신우이도 쌍수를 들어 말릴 것이구만. 아니요 그것은 오빠하고 동상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요. 내가 이참에 그 사람 속마음을 그냥 확실히 알아버렸단께.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전라도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요. 아유 언니 그건 오해라예. 마 동상 오빠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예. 아 그리여 그것은 그 순납씨 말이 맞단게. 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속궁합 겉궁합이 딱딱 맞는다고 한 것이 누구냐. 아유, 맞습니다. 그래 중매에 서놓고 이제 와서 두 분 요래 싸우면 어쩝니까. 그려요. 이참에는 고모가 꼭 참고 화해하셔요. 야? 아무튼 말이요. 양자 대면에서 불난 게 요러고 서로 떨어져서 비난만 했으면 자꾸 오해만 쌓이는 법이다. 알겠어. 아무튼 이 일은 내하고 윤서방 일인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처리할 것이오. 악수를 나누세요. 이렇게 만난 것도 모처럼인데. 오소요 엄마 아빠. 저 여기에 극장표 세 장이 있어요. 저금통을 깨부렸단께요. 두 분이서 쪽기만 얘기하고 우리 셋이서 영화나 한 편 봐요. 알았죠? 아, 알았다. 그래 알았으니까 어서 추운데 들어가. 식당으로 갈 거라니? 예, 금방 오셔야 돼요. 당신을 때린 거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다. 집을 나온 것은 지가 잘못했구만이라. 고래 싸움에 막 새우등 터진다고. 이참에 이게 뭐고. 이 자는 막 우리 시장통이고 뭐고 막 우리 싸운 거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게 말여라. 소문 다 속은 혀싸였었는데 싸움을 처음 해본 게. 부부싸움도 막 가끔 해봐야 되는가 보다. 아니? 아무튼 고맙대. 막 당신이 막 그래 양보를 해주이. 아니? 양보라니 그게 뭔 말씀이던가요? 당신이 막 동서리를 돕기로 했다 않겠나? 뭐, 뭣이요? 아, 당신이 대철이 쪽으로 표를 밀었다고 했다던디. 속타는 거만. 두 사람의 협상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 이 거짓말 한 게 깨름직하다 이. 아이고 그 염려 놓으시란 게요. 두 사람이 일단 만났을게 뭐 호순구리 큰 문제가 안 될 것이구만요. 맞습니다. 마 시방은 화해하고 웃고 있을기라예. 아 이제 아 영호야 네 생각은 어땠냐? 잘 모르겠어요. 지가 있을 때는 분위기가 보드러웠는데요. 그래요? 아유 그나마 됐다나. 한번 양보를 한다 하는 게 그래 힘드나? 아유 어째서 지가 양보를 해야 한다요? 지금까지는 내가 양보를 하면서 살았다 아이가. 생각을 해봐라. 논을 팔아갖고 식당을 산 것도 당신 말을 따른 거 아이가. 엄마, 아유 그래서 손해 본 거 있으시오? 당신 나하고 결혼해갖고 시방까지 손해 본 거 있어라? 아유 가장 체면을 한번 세워달라 이 말이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은 누가 더 가깝다요? 박서방이요, 우리 대철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아 누가 더 가깝지만 누가 더 가깝노 똑같지. 아휴 문제는 내가 막 동승이하고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박서방을 미뤄져 있단다 이 말이라. 근게 끝내 양보를 못 하시겠다 요 말씀이요? 몰란다. 막 안 그래도 내 체면이면 엉망이 됐었는데. 아 그것까지 양보하면 내 체면이 어째 되노? 이제 당신 마음을 다 알겠구만이라. 더 따질 것도 없어라. 우리 이혼합시다. 뭐라고? 당신한테 속아산 것이 분하고 억울해서도 돈 못 살겠어. 그게 갈다 씁시다. 그래 이혼하자. 아이고 이혼하자 한다고 내가 뭐 양보할 줄 알았나. 어림도 없다. 쪽가 섭섭하네요. 이러고 헤어질 줄도 모르고 뭔가 마음을 다 바쳐갖고 내 고생한 생각으론 게. 가장 체면을 생각할지도 모르는 예편이하고 어째 살기고
아, 당장 하자, 당장. 그려요. 당신 같은 위선자하고는 잠시도 못 살겠어. 말은 똑바로 해라. 내가 뭐가 위선자란 말이고. 아이고, 말 돌리지 마시오. 전라도 사람이면 깜빡 죽는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바뀌어갖고 처남도 외면하고 옆은 내를 때린 사람이 위선자가 아니면 누가 위선자다요? 이혼할라카면 곱게 이혼해라. 와생사람 잡노. 그래요. 조용히 합시다. 내 약은 다 끝났으니까 내일이라도 합시다. 예? 아이고. 영혼은 왜 알기고? 영혼 의사대로 하기로 합시다. 당신한테 있고 싶으면 당신한테 있고, 나한테 있고 싶으면 나한테 있고. 꼭 이혼을 해야만 하나?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시방이라도 내 앞서 무릎 꿇을 수 있으시오? 그래는 못한다. 고를 줄 알았구만이라. 그래 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건 뭐 있노? 자, 여기다 도장 찍으세요. 정말 후회 안 할 기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우선 잘못을 빚시오. 시끄럽다. 인물은 왜 살펴본다요? 세장감 목갈감씨 걱정돼서 그래요? 와, 극노. 40도 못된 청춘인데 세장감 목갈감에서 걱정이가? 좋겠소. 내지기면 한 서너 번 더 가시오이. 시끄럽다. 헤어지면 남남인데 무슨 상관이고? 맞아라. 인자 남남인께 나한테 금방시럽게 반말 혀갈기지 마시오이. 뭐라고? 금방? 아, 이 옆에 내가요. 윤동삼 씨, 참말로 내 입에서 쌍말 튀어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실라요? 난 시방 윤동삼 씨 옆에 내가 아닌께 착각을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예, 참 잘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순 씨. 인격을 존중해 드릴 테니까 막 걱정하지 마이소. 고맙구만이라. 잠만 말고 주민등록증 내놓으소. 그건 어째서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서류를 접수시킬 거 아닙니까? 김대순 씨, 이혼한다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는겨? 아이고, 꼭 그러고 유식한 척을 해야 쓰겄소? 어디서 기다리고? 법원 앞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께 거기로 오시오. 알았어. 그 시기 이제 아니구만이라. 버스 지나가 불었으니까. 정말로 미치겠네. 한 번 싸움하고 이혼이 먹고. 그만 시박이라도 어깨에 매달리면 막 다 때려치우고 싶구만. 저놈의 황소거집 참 인간하네. 오야, 해볼 테면 해봐라.
나도 뭐 양보를 못 하겠구만. 무정실한 사람, 날 조카라도 사랑한다면 저러지 못할 것이요. 와우, 너. 울긴 누가 울었다요.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라지. 이제 얼마 후회도 소용없다. 재판이 밀려서 선거 다다음 날 올랐다. 우리처럼 싸운 사람들이 막 태산인가 보다. 부탁이 있구만이라. 말해봐라. 주위 사람들한텐 그냥 비밀로 옵시다. 보나마나 시끄러울 것이 뻔한 게. 그거 걱정했나? 알았다. 이제는 마 각자 갈 길을 가자. 너는 그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간다. 그럼 그날 봅시다. 먼저 가라. 그쪽서 먼저 가시오. 없어요. 어느 유명한 배우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멋있는 말을 남겼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말을 남길까요? 어쨌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두 새우는 끝내 각자의 길을 걸어갔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찍이 실깁니까? 6번은 사퇴했는데. 어찌를 말겨. 하지만 내 두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찍을게요. 두 사람이란 누구 말입니까? 동삼이하고 대수이 말이오. 내 정말 실망했다. 아이고, 어서 아침 드셔야지요. 내가 쉬어. 나가시방 뭔 밥맛이 있겠소? 투표 댕겨왔다요. 야, 공은 안 가실 건가요? 아유, 간둘라요. 그냥 그 투표에 투자하고 선거에 선자만 들어도 그냥 뒷골이 다 땡겨요. 그냥 내가 쉬어. 아유. 아이고. 그리고 마침내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할아버지 두 분은 돈을 잃고 울상을 지었으며 한 분만은 돈을 땄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와 아빠에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답니다. 저리 서십시오. 김대순 씨. 예. 윤동삼 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셨습니까? 요 양반이 요러고 고집을 피워삼게 제가. 아, 저 쓸데없는 말씀하시고. 예, 아니요 하고만 대답하세요. 예, 저 허비 헌다고 허긴 했는데요. 윤동삼 씨. 예.
김대순 씨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셨습니까? 봐라, 당신 참말로 내하고 이혼할 게가. 나야 뭐 당신이 시방이라도 아까 잘못한. 아, 이것들 보세요. 여기 와서 그런 걸 따지면 어떡합니까? 합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저 확인을 한다고 예, 했습니다. 됐어요. 두 분은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 오메. 벌써 끝났습니까? 예. 두 분은 이제 남남입니다. 아유, 저 판사님, 저 말씀 쪼까 들어보시고요. 예, 판사님요. 지금 막 우리가 저 이혼한 사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 뭐하나? 예. 자, 이제 나가세요. 다음 분들이 기다리십니다. 아이고, 저 판사님이요. 뭐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막 12년 동안을 갖다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갖고 고마 우리 이혼을 갖다 가라로 갈랍니까? 판사님, 지 말씀 쪼까 들어보시고 판사님이 우리들을 그걸 말려주실 수 예. 있는 거 아니다요. 어허, 이 사람들이. 아, 뭐 하세요? 예, 네? 빨리 나가세요. 애들 이러시면 안 돼요. 판사님, 아이고, 그 결정을 갖다 도매만 밀어주소. 아이고, 판사님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판사님이요. 판사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봐, 판사님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꿈이 왜 이리 또 얇었나. 아따, 참말로. 아, 요상시런 꿈도 다 있네. 아, 이혼을 했으면 시원해야 할 텐데 못담시 판사님을 붙잡고 늘어졌다냐, 창피스럽게. 판사님 확인받고도 3개월 안에 하회라면 취소가 된다든지. 아이고, 참말로 나도 주책이여. 이미 도장까지 빵빵 찍어놓고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여. 그려, 인자 늦었단께. 늦게 집에 안 들어가고 뭐 쉬고 일이니.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하셨대요. 쉬게. 아니, 그게 정말이니? 아니, 언제? 도대체 어째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니? 지보고 엄마하고 아빠 중에 같이 살 분을 선택하랍니다. 할아버지, 지는 이럴 때 어떡하면 좋습니까?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다. 이래 어쩌면 좋소? 할아버지! 습니다. 예, 저 혹시 오면 연락 주시사. 예, 끊습니다. 대체 야가 어디로 갔단 말이고? 이거 벌써 12시간 넘었다 이가. 영호 외삼촌 댁에 전화 해보셨어요? 아니, 안 했다. 나 끊어 안 갔을 기다. 좀만 기다려보자. 아저씨, 지금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빨리요. 아, 여보세요.
예, 저 영호 아빠입니다. 예, 저 그 사람 잡니까? 아, 그러면 뭐 좀에만 바꿔주시소. 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어, 내다. 이 시간에 뭔 일이다요? 내한테 뭔 볼 일이라도 있어? 저 혹시 영어 거 같나? 아니요. 아니, 왜라? 영어가 아직 안 들어왔다. 제 사방에 전화를 해도 없고. 아이, 무엇이라? 그게 뭔 말이다요? 도장으로 찍었으면 영호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거 아니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집을 나갔겠니? 아저씨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너희 두 사람한테 실망했다. 아니 그래, 결국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10년 이상을 살았니? 이제는 너희 두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죄송합니다. 너무 염려 말 그래. 영호는 꼭 돌아올 게구마. 혹시 보면 연락 주시소. 오야. 아이고, 영감님,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이요, 저것들 한 짓을 보면은 더 혼쭐이 나야. 내 이번에도 반성을 안 하면 단단 혼쭐 내줄게. 응. 아빠 가셨어요? 길에 이리 오라. 아니,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고생을 시키. 못된 것들. 걱정 마. 영호 아빠. 아직도 못 찾았어. 그럼 어떡해. 경찰서에 가갖고 신고하자. 날씨도 추운데 와 이런 차림으로 나왔노. 모친 게 입을 정신이 있었간디요. 개안구만이라. 입어라, 감기 든다. 이 춘디, 우린 곳이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다 내 죄다.
어쩌다가 우리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한심하구만. 고향 받았고 그 어른이 선거에서 낙선한 것 맨 줄로 우리도 인생에서 낙선을 했구만요. 얘를 낳고 우리가 당신 생각나나? 당신하고 내하고 이 목로에서 처음 데이트하던 때 말이다. 그때는 참말로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음 날을 기다리고 그랬다. 내는 꿈이 하나 있다. 뭔디 오빠? 그게 말이다.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설렁탕 집을 하나 차리는 기라. 그래가 내는 설렁탕 국물을 맛있게 만들고 니는 깍두기를 맛있게 담가갖고 대한민국에서 따로 우리 식당이 없는 기라. 그러면 나하고 같이 하겠단 말이야? 그래. 니하고 내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내가 설렁탕 집을 하나 차릴 때까지는 내 곁을 안 떠나겠다고. 그러면 시집도 가지 말고 식당 일만 하란 말이야? 어? 아, 그게 또 그리 되나? 그 맴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와 이 꿀이 됐는지. 진우 맞아가지고 말이라. 봐라, 아직도 안 늦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두고. 아니라 지가 잘못했고 말이라.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가장이랍시고 막 체면을 고집한 내가 잘못이다. 아니단게요, 내가 잘못했고 말이라. 그 잘난 자존심 땜시 고집을 못 꼽고만이라. 당신이 질 사랑하고 전라도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구만이라. 질 용서시오. 우리가 잠시 미쳤나 보다. 어떻게 이혼할 생각을 다 했단 말이다. 웬일이십니까? 참말로 섭섭하다이. 두 사람이 끝내 반성으로 안 하면 영어로 우리 양자로 드리려고 했다이. 그래 말입니다. 그것이 뭔 말씀이다요. 우리 세 식군 아저씨 자식들인데요. 섭섭한 것은 지들이구만이라. 맞다이. 이제 보니까지 자식으로 셋을 잃어버릴 뻔했구만. 융우야, 아직도 엄마 아빠가 밉나? 아니요, 저는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제가 미운 건 엄마 아빠를 싸우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꼭 대통령에 출마할 거랍니다. 그래서 몇 갈래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바늘로 꼼꼼하게 꿰매서 반드시 하나로 만들겠어요. 남이니 북이니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는 말을 없애고 모두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우리나라를 꼭 만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23대 대통령 선거 때는 꼭 기호 1번 민영화를 밀어주세요. 하지만 그때 저는 경상도 표도 전라도 표도 절대 사양합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저는 대한민국 표를 원한답니다. 흘러가는 구름이 니꺼 내꺼 있나 동쪽 서쪽 갈려도 여기는 내 땅이야. 마음 하나 돼.